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.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.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른바 윤한 갈등의 시발점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였고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. 그럼 어제 대통령과 만났으니 갈등은 다 해결된 걸까요?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. 오늘 한 위원장은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했거든요. 아예 언급을 피한 겁니다.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두고 5월 동주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정말 서로의 이해 때문에 결국은 총선 승리가 되겠죠. 적의를 숨긴 채 손을 맞잡은 걸까요? 오늘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넘겼지만 이렇게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앞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큰 숙제가 남겨졌습니다. 오늘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진 다음 날인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.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말을 아낀 건데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내비쳤습니다.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이자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. 입장을 자제한 한 위원장은 정치의 핵심은 민생,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행보와 20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그러면서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지만 청년들에겐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. 당내 혼란은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김 여사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김 여사 본인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